네, 형사보상 청구권이네요.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은요? 형사 피의자. 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인데요. 그 주체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다. 자, 형사 피고인과 형사 피의자는 자, 공소 제기 여부로 구분되죠. 자,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는 이제 형사 피고인이라고 그러고, 자, 그 이전은 형사 피의자라고 하죠. 자, 구금되었던 자, 구금되었던 자,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받았던 자예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자, 이런 신체가 구금돼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받아, 자, 정신적, 물질적, 침해를 받았던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요 형사보상 청구권의 취지죠. 이런 구금됐던 자가 자, 불기소 처분이나 자,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난 경우. 자, 불기소 처분은요, 죄가 안 됨이나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처분인데요. 자, 죄가 안된 처분, 그리고 혐의 없음 처분. 자, 그리고 뭐 공소권 없음 처분. 자,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 형사 피의자가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 이제 형사보상 청구를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조문 잘 봐두시고요. 자, 형사보상 청구 기간. 청구 기간은 가끔 잘 나오죠. 자, 안날로부터 자,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날부터 3년. 자,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하여야 한다. 이게 안날부터 3년, 확정 때부터 5년 이내 해야 된다. 형사보상법 규정이었고요. 자, 형사보상 결정, 이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거. 네, 단신 재판을 끝나도록 한 거죠. 형사보상 결정하면 자, 무죄 재판을 한그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자, 그 형사보상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 더 이상 이제 불복할 수 없도록 했어요. 자, 그런 게 이제 형사보상 청구 침해하는가?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단심을 끝나면 오류에 대한 오류를 치정할 수가 없잖아요. 오류가 있더라도 자, 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단심 재판으로 규정한 이 조항은 이 판단에서 오류 불합리성 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시정을 할수 없다. 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되겠죠? 형사보상 청구권 자, 그리고 그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재판 청구권. 이게 이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단신 재판으로 하도록 하니까 재판 청구권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자, 보상 청구 기간을 좀 전에 봤던 자, 3년, 5년이 아니고요. 자, 예전에는요, 무죄 판결 확정 시부터 1년으로 했어요. 1년. 이게 너무 짧죠? 과도하게 짧다. 따라서 1년으로 한 거, 무죄 재판 확정 때부터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과도하게 제한한 게 되니까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형사보상 청구권 제한으로 침해되는 기본권. 요거는 이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는지. 자, 그렇죠. 앞에서 봤었죠? 자, 구금되었던 자가 주체가 된다고 했죠.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인데 구금되었던 자니까 결국은 요 신체의 자유와 관련이 있죠. 형사보상 청구권. 자, 형사보상 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자,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자, 실질적으로는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형사보상 청구권의 보장 취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신체 자유 침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니까 신체 자유와 관련이 깊다. 자, 형식상은요. 형식상 무죄 재판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요 케이스가 그랬는데요. 요 형사보상 청구권이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정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이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 외형상, 형식상으론 무죄 조치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 절차에 내지 않은 자,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해 자, 신체의 자유에 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그렇죠. 형식상, 외형상 무죄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 신체의 자유에 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겠죠. 자, 이 케이스는 이런 거였어요. 자, 위헌 결정으로 자, 가중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 형사 피고인이 자,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해서 자, 이 친구가 이제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 자,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이제 이 과정처벌 조항이 아니라 그냥 일반 조항, 이 조항이 아니라 이제 일반 조항으로 변경해서 형기가 짧아진 거죠. 자, 그렇다니, 그러고 보니 이 친구는 이미 가중처벌 조항에 의해서 형기를 더 오버해서 산 거예요. 넘어서 살다. 자, 그 넘어서 오버해서 산 형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겠죠. 예, 억울하게 산 거니까. 예, 일반 공소장 변경된 그 조항에보다는 가중에서 정말 형기를 살게 됐으니까. 자, 구금돼 있었다. 따라서 그 구금된, 넘어서 산그 구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당연히 해줘야겠죠. 형식상 무죄 재판은 안 나오겠죠, 이거는. 검사가 이제 공소장. 이게 일부러 무죄 판결에 안 받으려고, 검사가 무죄 판결 안 받으려고 바로 공소장을 변경해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형사보상 인정해 줘야 된다. 자, 다음. 자, 국가 배상 청구권이네요. 자, 국가 배상 청구권 조항 한번 볼까요? 자, 29조에 있어요, 헌법. 자, 공무원. 자, 주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상, 자, 직무상 불법 행위. 요 손해를 준 경우, 요 국민은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요거에 따른 국가배상법에 보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되네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게 불법행위를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 이런 경우 배상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공무원, 자,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으로, 자, 공무원, 자, 그리고 직무상 행위일 것, 자, 그리고 불법 행위일 것, 자,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것, 요걸 요건으로 하죠. 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봐 두시고요. 자, 볼까요? 자, 공무원이 행위 후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자,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지, 자, 이때는 행위 당시에는 그게 위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행위 이후에 공무원이 행위한 이후에 그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 행위 당시에는 공무원에게 뭐 근거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공무원에게는 따라서 이 근거 법률 그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요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 자, 고의 또는 과실 요 국가배상법 요건으로서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집행이 사후에 위헌 결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공무원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죠. 이거를 부정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일반 공무원에겐. 따라서 그런 공무원에겐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에 손해를 가해야 되죠, 이게. 이것도 요건인데. 직무집행에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지. 자, 권력적 작용. 자, 우월적 지위에서 내리는 그런 처분 같은 자,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자, 상대방과 좀 대등한 지위에 있지만, 자, 공익, 공공복리, 공익 실현을 위한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죠. 자, 그런 거, 자, 비권력적 작용, 요것도 포함된다고 봐요. 다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작용하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런 사경제 주체 같은 경우에는 자, 민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겠죠. 민법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국가배상소가 아니라 이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공무원의 직무에는 자,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죠. 긴급조치,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유신헌법상 긴급조치, 요 상황에서 배상청구 욕구인 고의 또는 과실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느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죠, 헌법재판소가. 국가배상청구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요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자, 인권침해 극심하게 이루어진 긴급조치 발령과 그 집행과 같이 국가의 의도적, 적극적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하여 여기서 국가 배상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고의 과실을 요하게 한 거는요. 자, 공무원들이 너무 요거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의 과실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의 재정상을 고려해 봤을 때또 고의 또는 과실 요건으로 한건 이렇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자, 그런 이유에서도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요. 자, 다음 이제 범죄 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이네요. 자, 요거는 현행 헌법에 최초로 들어왔죠.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은 제9차 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우리 현행 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주체네요. 자, 주체 범인은 될수 없다. 자, 범인 법인이 될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오죠. 헌법 30조 생명 신체. 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 신체. 자, 법인은 생명 신체에 대한 주체가 될수 없죠. 따라서 법인은 그 주체가 아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라,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인정할 때 같이 인정해 주겠다. 그 의미죠. 자,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주체로 함으로 법인은 그 주체가 될수 없고요. 자,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하나 주체가 될수 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으로 돼 있어요. 자,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간. 자, 이거 앞에 형사보상기간이랑 잘 비교해야겠죠? 헷갈리게 나오니까요. 자, 안 날로부터 3년이고요.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신청기간은. 자, 발생한 날부터는 10년이다. 아까는 3년, 5년이었는데 여기는 3년, 10년으로 돼 있어요. 자,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은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자, 그리고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수 없다. 자, 이렇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 규정이었고요. 범죄 피해 구조금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 자, 이거 앞에 거랑 잘 비교해야겠죠. 이거는 구조금의 지급 신청이에요. 자, 지급 신청. 지급 신청은 범죄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고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자, 구조금 지급 신청하는 신청 기간이군요. 이렇게 지급 신청한 다음에 구조 결정이 나왔어요. 그 구조 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될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구조 결정이 나온 다음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기간은 그래서 2년이다. 자, 범죄 피해 구조금 받을 권리는 자, 구조결정. 자, 구조결정이 있으면 요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될 날부터 2년. 자, 1년이 아니고 2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2년인 거잘 봐두시고요. 자, 다음 이제 참정권적 기본권이네요. 참정권은요,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권이다.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선거권, 국민투표권, 이런 게 있겠죠. 자, 볼까요? 자, 선거권부터. 자, 선거권은요, 자, 공무원 뽑는 권리라고 했죠. 공무원 권리. 공무원인데, 공직. 그래서 선거권 앞에 공직을 붙이면 좀더 쉽죠. 자, 공직. 자, 공무원 뽑는 권리다. 자, 지방자치자체장.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지방자치자 선거권. 지자체장 선거권은 자,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봤을 때, 자, 우리 헌법에 지방의 의원 선거는 선거라고 돼 있어서 선거권으로 인정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요. 지자체장, 장에서는 선임 방법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선거권에 포함되느냐, 요 24조에 나온 선거권에 포함되느냐, 이제 견제 대립이 있죠.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제도 보장한 이유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독립된 기관을 뽑아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자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네, 옛날부터 쭉 계속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뽑아오고 있죠. 자, 선거권이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느냐? 자, 이건 아니라고 보죠. 자, 우리 헌법 24조 보면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 있어서
마치 이렇게 법률이 선거권을 이제 포괄적인 입법 요건을 유보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법률이 정하게 한 거는 법상 선거권을 구체화하라는 얘기지, 할지, 선거권을 줄지 말지 법률이 정하라, 이런 여부, 선거권 여부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선거권을 구체화하사 정하라는 것이다. 자,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법률 유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 입법권 유보했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민 선거권이 된다, 이건 아니죠. 자, 우리 민주주의 원리에서 배웠죠. 국민 선거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인정되는 건데,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그런 의미다, 이 조항은. 자, 지험농협. 사법인자 성격을 가진다 그랬죠. 지역농협. 기본적으로 사법인이니까 조합정 선거는 선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앞에만 나왔죠. 조합정 선거는 헌법상 보호되는 선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지역농협은 사법인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합정 선거에 조합정을 선출하거나 선출될 권리, 선거운동 하는 거, 이건 다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어디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결사의 자유라고 했죠. 결사의 자유 앞에 한번 나왔어요. 자,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에 속한다. 이렇게 조합장 선출하거나 선출될 권리, 자, 선거운동 하는 거, 이거 다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 집행유예자에게 자, 전면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거, 자, 이거 선거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집행유예자 전면적, 뭐 범죄, 뭐 무슨 범죄 저지른지 상관없이 죄질 따지지 않고 전면적으로 선거권 제한한 건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 봤고요. 집행유예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구금된 상태가 아니고 밖에 나와서 이제 일반 시민들처럼 이제 행동하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전면적으로 선거 제한한 건 그래도 너무 과도하다. 자,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해 전면적 획일적 선거권 제한한 건 선거권 침해하고 보통 선거 원칙 자, 모든 사람 누구나 선거권 있게 하는 거, 자,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자, 요 결정 내에서는요, 자, 집행유예자에 대한 요 선거권 제한은 여기서 본 것처럼 단순 이혼 판결했고요. 수용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죠. 요 수용자에 대한 전면적 획일적 선거권 제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네, 죄질을 따져가지고, 네, 죄질을 따져서 이 사람이 무슨 범죄 저질렀는지 요걸 따져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거권 제한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전면적 획일적으로 한건 수용자에 대해서도 선거권 침해한다고 본 거죠. 다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이제 입법 형성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봤죠. 수용자 같은 경우엔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에 대해 좀 구분해서 보면 더 쉽게 알수 있겠네요. 자, 1년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자, 자, 일률적으로 선거권 제한하는 게 선거권을 침해하느냐? 자, 앞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전면적 제한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요. 자, 1년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 자, 이것을 일률적으로 선거권 제한한 건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1년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우리 양형의 예에 따르면, 예, 법원의 양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형 나오면 꽤 무거운 범죄다. 자,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선거권 제한해도 과도한 제한 아니고 선거권 침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형 집행 중 가석방 처분을 받았다는 요 후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 1년 이상 징역형 선고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건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1년 이상 징역형을 꽤 무겁게 봤다. 꽤 무거운 범위의 선고니까죠. 이거는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주민등록할 수 없는 제외국민. 제외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했죠. 야, 제외국민 선거권을 부정하는 거, 선거권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앞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주민등록을 할수 없는 제외국민이라도 자, 우리 국내에서 거소 신고를 할수 있죠? 자, 그런 절차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등록 할수 없다고 선거권 부정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다. 제2국민도. 따라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선거권 부정하는 건 선거권 침해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부에 따라 선거의 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자,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자,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할수 없는 제2국민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 자, 이거는 제2국민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 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자, 이렇게 선거권 침해하고 보통 선거 원칙 위반된다고 이게 나와서 이제 건네 거소 신고를 하게 됐죠. 자, 다만 제2국민
제목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인정하지 않은 거, 요거는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요 제목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을 요하죠.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거니까 제외국민에게도 예, 선거권을 줘야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해가지고 그 지역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특정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랑 자격 외에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요 재외국민에겐 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인정하지 않은 거. 이건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앞에 거랑 좀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니까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선거권을 침해하느냐? 이것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재보궐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시시때때 막 이뤄지니까, 자, 이거는 해외 공간을 계속 열어둔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업무가 너무 가중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가 선거권은 그래도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도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선거제도 환자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을 볼수 없으므로 자, 그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권을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자, 이렇게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재외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또 입법자가 또 형성해 또 자유를 가진다고 하니까 자, 그것이 현재의 불합리한 경우는 아니라고 봤죠. 자,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저 그런 이유가 있다. 투표율도 낮고 해외 너무 또 사람들 여기 전 세계에 또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건 해외 공간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요거는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다음은 이제 공무원 단위권이네요. 자, 공무원 단위권은 공직에 취임할 권리나 선출직 공무원 피선거권을 의미하죠. 공무를 단위권, 공무를 예, 공무원 되는 권리 쉽게 말하면 자, 공무 단위권. 공무 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요. 그래서 공직 취임에 기회를 보장할 것. 자, 그리고 부당한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 자,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되지 않을 것. 요걸 공무 단위권 보호 영역으로 한다. 자, 공무 수행의 자유. 원하는 보직에서 공무를 수행할 그런 자유가 있느냐? 자,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부정된다. 자, 헌법 25조에 자, 공무 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를 보장받을 것, 자, 그리고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 자,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되지 않을 것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나아가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 자, 이런 걸 포함한 데 중에 공무 수행의 자유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런 공무 수행의 자유,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고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 자, 이런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면 자, 원하는 장소나 특정인의 보직 인기 있는 장소나 인기 있는 보직만 사람이 몰려가겠죠. 공무원. 그러면 이제 좀 원활한 공부가 안 되겠죠. 원활한 행정이 안 된다. 따라서 이 공무 수행의 자유까지는 이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승진 시험 응시제야. 자,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문제가 공무 단위권에 포함되느냐?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만 돼요. 단순한 내부 승진 인사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자, 이런 경우 승진 시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의 보장 문제는 단순한 내부 승진 인사에 관한 문제로서 이거는 공무원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거랑 이 밑에 거랑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좀 과거에 나왔던 판례이긴 한데요. 자, 단순한 내부 승진 인사에 불과하다. 자, 이 부분에 이 판례 문구를 그대로 이제 암기해 주신 게좀더 편할 거예요. 자,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이거는 단순한 내부 승진 인사에 관한 문제로서 공무단위권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밑에 것만 볼까요? 자, 공무단위권, 자,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지. 자, 맞다고 했죠? 자, 공무단위권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자, 이것도 옳은 질문이에요. 자, 요거 승진시험 응시 제한, 승진기회 보장 등 내부 승진 인사, 요에 관한 문제는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취임한 뒤 승진할 때 균등한 기회 보장, 요거는 공무단위권에 포함된다. 자,
약간 상반된 듯한 두 개의 결정례니까 둘다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가장 최근에 나온 결정례예요. 자, 승진 임용. 자, 공무원 임용에는 자, 승진 임용도 있죠.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 자, 승진 임용, 신규 임용 함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따라서 자, 공무 단임권은 공직 취임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자,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야,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 이렇게 감봉의 징계 처분 받은 경우 승진 임용이 제한되므로 요 승진 조항은 자, 공무 단임권을 제한한다고 봤어요. 자, 이거 과거 판례가 변경된 게 아니니까 요거랑 요 판례 문구 그대로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공무원의 퇴직급여 보장이 공무 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지. 자, 앞에서 봤듯이 공무 단위권 보호 영역에는 자, 기회 균등, 기신정으로 이렇게 기신정, 자, 기회 보장, 신분 박탈 금지, 직무 정지, 그게 공무 단위권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했죠. 퇴직급여 보장은요, 약 여기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공무 단위권은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보호 영역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지방 단체 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를 마련하지 않은 게 공무단위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자, 이런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은 뭐겠어요? 사회보장 수급권이죠. 사회보장 수급권. 결국은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가겠죠. 다만 이건 재산권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재산권, 자,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 제한은 아니다. 제한은 아니다.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제한이고 재산권 제한은 아니다. 재산권 제한 되려면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 되려고 하면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요거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요 법상, 예?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죠. 따라서 이건 아예 재산권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산권 제한은 아니고요. 여기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요 자를 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한 거. 자, 이것은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이거는 임용시요. 공무원 임용시. 자, 임용 결격 사유로 한 거예요. 선고유예를.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임용 결격으로 한 거. 자, 형이 선고유예 받은 경우, 금고 이상, 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 결격 사유로 삼는 거, 이거는, 자, 임용 대다도 이를 당연 무효로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공무원권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자, 국민과의 신뢰 때문이죠. 자, 국민의 신뢰와, 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그 선고유예 중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용 결격 사유로 한건 타당하다 본 거예요. 따라서 공무원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 비교할 게 이제 퇴직 사유로 한 거죠. 퇴직 사유. 금고 이상,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 받은 자, 이 선고유예 받은 자를 퇴직 사유로 한 경우, 공무원 퇴직 사유로 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공무단위권 침해라고 봤어요. 공무단위권 침해한다. 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면, 자, 과실범, 뭐,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 뭐, 과실치사 이런 게할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도 선고유예 받을 수 있는데, 당연 퇴직 사유라는 거는 그래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봤어요, 공무단위권. 자, 이따가,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었다가, 당연 퇴직시키는 거니까 좀더 많은 신뢰가 있겠죠?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 자, 이런 임용 결격, 그러니까 이 금융 임용 전에 있는 사람은 아직 신뢰가 부여되지 않았죠? 이 사람은 아직 공무원 되기 전이니까. 자, 그런 차이 때문에 공무원 된 이후에 당연 퇴직 사유는 좀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고의 선고 유예로 당연 퇴직한 거는 공무단위권 침해고, 자, 임용 결격 사유로 한 거는 이거는 공무단위권 침해 아니다. 네, 두개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겠죠? 순경. 순경의 응시 연령을 30세 이하로 한 거. 자, 이것이 공무단위권 침해하는지. 자, 순경이랑 소방사 등등 있죠? 자, 다 같이 응시 연령 30세 이하로 한 거는 공무단위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순경, 순경 응시 연령 상황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건 자,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자, 30세 바로 넘어갔다고 쳐도 이거 뭐 30세 좀 젊은 사람 뽑으려는 이유가 있긴 하죠. 순경이나 소방사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좀 필요하니까요.
다만 이제 30세 바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런 자격 요건이 바로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합리적인 게 기준이 되지 못한다, 30세가. 따라서 국무장관권을 침해한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이게 비교할 게 부사관, 군대에서 부사관 임용 시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거. 자, 이것이 공무원장의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이걸 비교해야겠네요. 자, 30세, 여기는 27세인데, 27세로 정한 게 공무원장의권 침해지 않나 봤어요. 자, 그리고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소위 인간이 27세가 한정돼 있어요. 소위가 좀더 계급이 높잖아요, 부사관보다. 근데 최고 연령 27세라니까 소위도 여기에 맞춰야겠죠, 부사관도. 자, 그러다 보니, 부사가 또 군대의 또 계급 사회다 보니까, 요거는 좀 연령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따지고서 부사관은 이제 최고 연령 27세로 한건 공무원장의권 침해하지 않는다. 앞에 순경이랑 소방사랑 비교해서 봐야겠네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교원으로 임용 못하도록 한것 대학교원이죠. 이렇도록 한 것이 공무원장의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대요.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말하는 거죠. 대학 교원,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거는, 대상의 형과 종류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최소한 자격증이 상정했다고 할수 있으므로, 과잉근저 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장의권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이런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저지른 자, 대학 교원으로 할수 없는, 대학 교원들도, 취업이나 아니면 성적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또, 교원이 된 다음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네. 성범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으로 된 다음에, 그런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죠. 네. 교수와, 아니면 대학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상, 그게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전에 생명에 대한 성범죄 범죄자는 아예 그냥 임용 결격을 하는 게 좋겠다. 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 임용 못하도록 한 경우에 공무원장의권 침해는 아니다.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받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네요. 금고 이상 선고 유예받은 공무원의 당연 퇴직 규정. 이거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공무원장의권 침해한다고 봤죠. 선고 유예, 금고의 선고 유예는 이제 과실범도 포함되니까 이건 너무했다. 당연 퇴직하도록 한 거, 요거는 과실범 요 마저도 당연 퇴직서 제외하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장의권 침해의 유언이다. 이렇게 이미 공무원인 사람을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 좀 엄격하게 봐야겠죠, 그 사유를. 수례죄로 금고 이상 선고유예 받은 경우, 같은 금고 이상 선고유예인데요, 요거랑. 이건 수례죄예요. 수례죄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관한 범죄죠.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은 자라는 뇌물. 이거는 공무원의 연결성, 성실성, 공적인 책임성, 이걸 다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수례죄는. 그러다 보니 수례죄로 금고 이상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한게 공무원장의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수례죄니까요, 수례죄. 이거는 고의 범죄고 뇌물에 관한 경우 직무에 관한 범죄니까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무원장의권 침해하지 않는다. 다음은 국민표결권이네요. 국민표결권, 국민투표권, 국민발언권, 국민소환권 이런 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언급이 되죠. 국민표결권 이렇게 직접 국민이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헌법상 직접 민주제도.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상 국민투표제도만 두고 있죠.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언은 두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거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필수적이고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 그런 경우 재량으로 인정되는 제도. 헌법상 직접 민주주의에 따른 참정권으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그리고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건 필수적이고,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헌법 규정이 있죠. 국민투표권만 인정되고 있다. 다음. 이제 국민의 기본 의무네요. 국민의 고전적 의무로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이런 게 있죠. 국방의 의무. 국방 의무의 내용은 직접 병력 형성. 병역법에 따라서 병력이 되는 거예요. 직접. 군인이 되는 게 직접 병력 형성. 간접 병력 형성은 민방위법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소집되는 거죠. 간접 병력 형성. 그리고 명령에 복종한 의무. 이렇게 다 국방 의무에 포함된다.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 병역별에 따라서 군인이 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나 민방위 기본법 등이에요. 감전적 병력 형성 의무, 그리고 병력 형성 이후 군사적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다 포함한다. 네. 현대 전쟁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전체가 이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병력 형성, 그리고 간접적 병력 형성,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할 의무, 이게 다 포함된다. 국방의 의무에.